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반바지 허리를 10cm 늘리는 작업을 올렸는데요. 문제는요, 주머니, 뒷주머니 자국 때문에 좀 안 좋은 글들이 좀 많았어요. 부정적인 글이죠. 청바지는 마음껏 표현을 해도 그게 다 개성적인 모습이에요.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내용에도 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언제든 사용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지를 가지고 치마로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반바지를 치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뜯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지의 밑단 부분, 이 부분을 뜯어 줄 거고요. 두 번째로 가랑이 부분, 안선이죠. 안선을 뜯고, 세 번째로는 지퍼 아래쪽에 있는 앞판 중심선을 뜯을 거예요. 네 번째는 뒷판 중심선, 저 주머니 가운데 부분 요까지만 아래로 뜯어주면 됩니다. 자, 뜯는 작업 시작합니다. 밑단은 양쪽 모두 다 이제 기장 부분을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마는, 제가 만들 치마는 이 밑단의 워싱 부분을 다 살릴 거예요. 살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가랑이 부분도 이렇게 뜯어줍니다. 앞부분 있죠? 요 지퍼 있는 곡선 박음에서 아래로 한 2.5cm, 그러니까 2cm 정도 남기고 아래로 뜯어주면 됩니다. 뒷부분에는 보니까 삼솔 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잘 뜯어서 풀면 돼요. 이 푸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쉽게 쭉 풀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그랬죠. 요거. 근데 안 풀리면은 스트레스 오만성 받습니다. 자,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벌린 후에 이제 치마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서로 원단을 겹칠 때 울지 않도록 편안하게 겹쳐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당기면 울어버려요, 앞부분이. 이렇게 안 울면은 이런 식으로 앞자락 부분, 앞중심부터 이렇게 초크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표시하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단을 편안하게 겹치게 두고 그 다음에 초크로 표시합니다. 너무 겹치면은 울어버린다는 현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을 당겨 볼게요. 요 울죠? 요렇게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한 후에 이런 식으로 초크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요, 시접을 접을 거예요. 자, 접어주고 초크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원단이 많기 때문에 재단을 해서 오버룩 처리할 겁니다. 앞판하고 뒷판에 불필요한 원단, 그 부분을 좀 제거할 거예요. 자, 이제 오버록 치러 가겠습니다. 자, 오버록이 왔으면은 방금 잘랐는 부분 마감 처리를 해야겠죠. 오버록으로 해주면 됩니다. 양쪽 모두, 그러니까 앞, 뒷판 모두 잘랐던 부위를 오버록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봉제할 거예요. 앞판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는 요 기장, 원래는 위에서부터 박는데 오늘은 아래에서부터 박을게요. 기장 부분을 좀 맞춰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뒷부분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원단이 같이 박히지 않도록 요 조심해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곡 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은 쌍줄 스티치입니다. 두 줄의 스티치를 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뒷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판 부분은, 뒷판이 아니죠. 자, 이제 밑단 부분을 먼저 박고 뒷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아박기 부분에서 실밥만 제거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박음선이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국을 보고 그대로 봉지해준대요. 지난번에 올렸던 치마에서는 잘라서 오를 풀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워싱은 그대로 살려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 끝부분에서는 시접을 접어줘서 마감 처리를, 그러니까 기장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앞판 했고, 이제 기장 부분 했고, 이제 뒷판을 봉제해주면 됩니다. 촉구선 따라 접힌 부분 그대로. 자, 요때 박을 때는요, 바지를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치마죠, 이제. 치마를 뒤집은 후에, 이제 바로 겉에서 스티치를 때려줍니다. 요게는 두 줄 스티치죠. 촉구선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선 따라 봉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촉구선을 자꾸 확인해 가면서, 그 부분에 더 제대로 덮여졌는지 확인 후에 이렇게 스티치를 놔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두 줄 스티치인데 밑으로 한 줄을 내려가겠습니다. 이때도 단을 맞춰서 기장 부분을 맞추어서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봉제했으면은 옆에 시접 많이 남은 부분, 가로 부분이 있어서 봉제를 해줬습니다. 자, 남아있는 스티치 한 줄, 요 선을 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치마로는 거의 완성입니다. 예, 이제 확인해가지고 한번 입어볼 거예요. 이 치마는 바지도 그랬고, 치마도 그렇고, 요 작업했을 때는, 이 바지 갖고 작업했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입어보신 겁니다. 제가 입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자 바지예요. 모양이 좀 독특한 치마죠. 뒷부분이 밑으로 더 내려와 있고, 이런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밑단에 있는 물빠짐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작업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